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진짜 뉴스킹 시간인데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가 재판 일정 관계로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김준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출발해서 오고 계시는데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가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 인사드립니다.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 아니요. 아, 네. 아니요, 땡땡땡. 꼭 뭐 선거 결과 때문은 아니고 네. 좀 예, 집안에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병환이 있으세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약간 돌봄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해야 될 일들이라서 예. 이제 활동이나 예. 뭐 변호사 일도 조금 약간 줄이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돼서. 아이고야. 네.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아, 네, 좀 그냥 좀 좋진 않아요. 네. 아이고,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유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안 하셨. 왜 김준일 평론가? 저 제 개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예. 당황하셨을 건데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정의당 대표 지내셨잖아요. 네. 저희가 선거 과정에 정의당 많이 다루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좀. 그 어려운 시기에 또 비대위원장을 맡고 또 당대표를 맡아서 지금 굉장히 뭐 막중한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 이제 좀 내려놓으신 네, 건가요? 네, 이제 예. 뭐 끝났으니까요. 예. 당대표 끝난 지 이제 한 2주 좀 넘었나요? 5월 말에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제 네. 뭐 저는 지금 원외로 간 정의당에 가장 어울리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보다 훨씬 더 워낙 이제 검증된 예, 그 노동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변호사님이시고 당원이셔서 네. 잘 선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내인 외인 다 있겠죠. 내인 네. 외인 다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해본 얘기인데 네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희가 한번 사실은 제 후임을 뽑는데 한번 무산됐어요. 등록이 없어가지고 후보 등록이 없어요. 후보 등록이 정의당에. 예. 그래서 이제 재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제 등록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거거든요. 딱 그게 한번 무산됐다고 뜨니까 민심이 더 무서운 게 갤럽에서 처음으로 정의당이 0%를 찍은 거예요. 지지율? 그래서. 그 이제 선거 때 이제 막판에 1% 찍다가 그 5월 넷째 주인가 0%를 찍었어요. 세상에. 근데 다섯째 주가 되니까 다시 이제 2%가 된 거예요. 예. 이제 뽑았네. 예. 정신 차리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2%가 뗐거든요. 5월 다섯째 주 제가 네. 딱 퇴임하는 주에. 예. 그리고 나서 지난주 한 주를 쉬었습니다. 갤럽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외가 됐어요. 네. 갤럽은 정의당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왜냐하면 원내로 들어간 정당 중에도 그 5월 다섯째 주까지 1%가 찍는 정당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0%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내 기준으로 할 거냐. 이미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미 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요거를 뺄 거냐 말 거냐. 예. 빠질 거냐 맞을 거냐. 이만큼 또 언론 노출도나 빈도가 좀 줄어들 테니까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게 좀 근데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50주년 기념으로 네. 맨날 자주 하시는 설문안에 묻는 문항이 있는데 이제 정당 지지도를 지난주에 뺐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네. 그래서 아 인터넷이니까 그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네, 중앙선거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1위로 신라면에 다시 뽑혔어요. 35%. 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파게티는 1.7%가 찍혔더라고요. 짜파게티가 1.7%라니 저는 놀랐는데 아니면 우리 당도 2%인데 의미 없다. 1.7%의 짜파게티도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2%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낙담하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좀 새 출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뭐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뭐 선거평가 오늘 길게 하려고 저 부른 건 아니니까 잠깐 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뭐 그런 작은 최근 여론조사에 기댄 체크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기침이 나는지 정의당 얘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 그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그 사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과거의 민주노동당의 터잡은 정의당의 어떤 화려한 역사를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 사실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그 뭡니까 무상복지 시리즈를 가져다가 본인의 공약으로 쓰게 만든 데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그때 만들었던 공약이니까 네, 무상복지 시리즈가 예 뭐 어 그 근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정의당의 정책 능력이라든가 좀 더 신선한 발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쵸. 네, 정의당 뭐 하냐. 네.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넓게 보면 근데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재미가 없는데. 재미는 없지만. 하여튼 업데이트를 네,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 아 김준희를. 김준희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건 저의 김준우의 그 사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방송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것은 네. 그렇죠. 피모 네. 방송 진행자 김준일 선배님의 지금 부재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서도 최근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 좌파 블록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고 극우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진보 정치만 위기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뭐 예를 들면 유럽 삼인주의 텁 잡은 진보 정치가 위기다. 근데 유럽은 선거 제도가 좀 비례제가 좀 다양하니까 네네. 원외로는 안 밀리죠. 근데 거기 유럽 의회 보면 크게 세 개 정도 정당 있잖아요. 녹색당 북유럽 블록이랑 원래 사회당 쪽 부류랑 아예 좌파당이라고 좀 더 마이너하고 이제 그 라디컬한 부류랑 이렇게 나뉘잖아요. 유럽 의회 정당을 그렇게 꾸리는데 저희는 뭐 선거제가 이렇게 또 서선국은 이제 다수제 중심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만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 정책들이 많이 사회화가 됐고 민주당에서도 많이 수용을 했고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더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정의당이 그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진보당이라든가 뭐 새로운 대체 정당들이 뭐 생긴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부에서 어떤 뭐 고민이나 이런 거를 할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한 노력이 있겠죠. 네. 뭐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뭐 활동 방향을 넓혀갈지까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좀 더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는 정당 원외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 체제에서 노동 현장에 열심히 또 찾아가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체력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큰 일이네. 이러면 안 보던데 사람들.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저희가 현안으로 들어가죠.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지금 같아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현지 시간. 아. 중앙아시아. 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드라마 극장에서 한 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참석해서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저희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혹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그리고 또 따봉. 뭐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지. 예, 그런 내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강아지가 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세 사진 한번 연거푸서 함께 보면서 그 김준우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사진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해외 순방에서 강아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야. 어떻게 보세요? 그 뭐지? 알라바이? 알라바이. 알라바이. 예. 그 투르크메니스탄. 그렇죠. 투르크. 국견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나름 얇고 넓게 세상의 지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몰랐어요. 몰랐고 저는 뭐 아니 뭐 가시긴 가셔야죠. 네. 중앙아시아 5개국이 뭐 자원 외교 차원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뭐 크게 토대할 사람이 있을까 네. 싶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따봉을 안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따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거구나.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두 분만 따봉을 하고 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네. 예, 김건희 여사가 그 강아지와 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고 이 강아지들을 소개하는 네. 이런 장면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스스탄은 안 가는 건데 그렇죠. 중앙아시아 5개국이랑 대한민국의 뭐 6개국 무슨 정상회의 같은 걸 만들겠다. 네. K 실크로드 뭐를 해가지고 인태 전략이랑 아세안 전략 다음에 뭐 세 번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K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뭐 그쪽 나라들에서 받아주곤 있는데 네. 좀 너무 한국 중심주의적인 사고 외교라는 건 상대방 있는 건데 그치 그냥 뭐 K 실크로드 뭐 K가 뭐 예. 너무 국뽕적인 사고가 이렇게 외교 결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예, 예,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 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신생 공화국들인데 네. 대부분은 민주화 지수 언론 지수가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투르크 같은 경우도 지금 세습 을 한 나라고 예. 카자흐도 사실은 그 초대 대통령이 한 거의 29년 정도 대통령을 하시던 나라고 윤석열의 자유외교는 어디 갔나 예를 들면 예. 자원외교만 하고 예. 아니 이럴 거면 뭐 맨날 중국이랑 각지고 좀 너무 좀 뭐랄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전반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랑 좀 먼 나라들이다. 아니 뭐 이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예, 예. 카자흐, 우즈벡이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투르크가 예, 좀 예. 많이 문제죠.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많이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걸 다 건드릴 순 없지만 제 말은 외교는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옳다, 너희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평소에 얘기했던 그런 윤석열의 자유외교는 뭐 어디 간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오히려 본인이 외교를 좀 이념적으로 갔던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내재적 평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게 좀 별로였다는 거고. 아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석유 시추랑 중앙아시아 저기 자원 외교가 붙으면서 예. MB의 그림자가 자꾸 보이는 느낌이 드니까 예. 국정 운영 돌파 전략이 마땅히 없다 보니 MB의 그 어떤 이거가 원래 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세팅한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그 철학의 빈곤 이런 네. 것들이 좀 캐치하게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 네. 사실은. 동물 보호 이쪽 단체들에 저희도 이제 친한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책 자문 좀 하자고 막 이제 제가 친한 이제 변호사들 네. 이제 활동가들 만나는데 아 이미 양당에서 다 그쪽에 컨택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네, 국힘이든 왜냐면 네. 이제 반려견이야 이런 인구가 커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그쪽은 국힘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준 데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왔다?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컨택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자기네가 그러니까 여사가 관심이 많다. 예. 그러니까 여사 관심사안.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도 이런 동물 인권, 동물권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인사를 비례나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어, 이거 단독이다. 김준우 변호사님 단독이다. 아니 그동안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물권 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를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네. 보내려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락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어쨌든 그 키워드는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직접 뭐 김건희 여사도 관심이 있다고 얘기한 건지 네. 봐라 네. 설득하려고 나온 네. 걸 수는 있으니까 변호사니까 빠져나가네 루트는 약간 아니 본인이 얘기해 준 게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런 예, 이거는 뻥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여사의 그 어떤 이 그 퍼스트 레이디의 정치로서 네. 이 반려견이나 이 동물권과 관련돼서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는 제법 진심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선거 때도 그랬고 예. 지금도 보면 예. 야 우리 포인트 뭐 있어라고 할 때 이거는 계속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을 뻔한 어떤 인사가 동물권 보호 단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추천 받았어라고 한 거예요? 그쪽으로부터 우리 단체가 컨택이 왔어. 우리 단체에게로 컨택이 왔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온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쪽이라는 아니야. 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전화 통화로 얘기한 거라. 이거 너무 디테일하면 그렇죠. 네, 좀 김준우 변호사님이 어려우시다. 근데 있구나.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딴 데서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 이제 유명한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예. 장애인권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저랑 친한. 네.
이제 4년 전에도 이번에도 예. 전화 통화 해보면 이 친구도 거대 양당 그래서 이미 다 전화 왔어. 다 거절해. 그러니까 사실은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오면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거대 양당이랑은 본인이 좀 맞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거절하는 액티비스트나 뭐 공익 변호사나 이런 선수들이 항상 있다. 네. 네. 그래서 아 빠르구나. 그래도 보는 눈들은 다 있네. 열심히 네. 노력하는 거야. 다들 이제 공천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니 저렇게 큰 당인데 왜 저런 사람밖에 공천을 못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평하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한테도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또 거절하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도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거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워딩으로 써가지고 네. 설득하려고. 예. 여사가 뭐 동물권도 관심 있고 우리도 진심이다라고 말을 얹은 건지 네. 좀 김건희 측근임을 자임한 사람이 이제 전략 영입을 하러 돌아다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확해서 예. 빼려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지금 제가 진짜 예. 예. 진짜 몰라가지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런저런 얘기들이 돌아서 제가 무심하군요. 예, 네. 제가 혹시나 그런 분위기나 낌새가 다른 루트에도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저도 거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 취재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명품백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익위가 기가 막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인사 개입설도 있었잖아요. 금융위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최재형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들었다는. 뭐 이런 거. 뭐, 예,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김창준 변호사 예, 얘기하는 거고 하원은 얘기하는 예. 거고. 그 다른 전화 통화하는 거를 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인사 개입이 있나라는 의혹이 있어서 네네.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 김 변호사님께는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청탁금지법 결정에 대한 평가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그렇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서 네. 이게 그 사실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볼 수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네, 뭐 미국 국적자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거를 그 이첩이랑 송부랑 나누는 그 실무가 권익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데 예, 예.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이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이 송부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확실치 않거나 우리 법 위반 아니어도 송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고 그 표차가 다 뭐 한 표차 뭐 두세 표차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역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진보적 지지층이나 야권 지지층에서 보시기에 열받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송부 그러니까 15대 빵으로 갔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순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아니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 송부 3표.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신고와 관련해서는 종결 8 송부 7 그러니까 팽팽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팽팽한 게 되게 저는 뭐 이해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러면 되게 욕먹는 거야. 왜요? 이 유튜브판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 한쪽으로 그래? 딱 포인트를 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예를 들어 헌재 의견 나와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다 9대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내 쪽이 3, 4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맞는 게 6이 나왔지만 저쪽이 3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인까지는 못하니까 제가 이럴 때 막 어떻게 제가 권익위원이면 아 송부 이렇게 냈겠죠. 네. 근데 종결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말하자면 그 그냥 법률가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그 관련 규정이 좀 미비하고 부재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 김의겸 의원님 그
개정안도 내셨을 거예요. 네. 청탁금지법.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원내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이제 상임위 막 뭐 먼저 독식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현안 입법으로 먼저 들고 갈 우선순위 있는 법안을 밀고 나갈 때 네. 이런 법안을 들고 이제 민주당이 더 밀고 나갔을 때 네. 지금 현재 전국을 푸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에게 뭔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준 게 뭐 최재형 목사는 언더커버로서 자기가 잠입 취재를 하려고 준 거였고 뭐 중간에 좀 말씀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뇌물인지 그쵸. 선물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왜 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준 거잖아요.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앞서 네. 말씀하신 김창준 네. 상원 의원 등. 네. 그랬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또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 전현희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점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다. 에?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방송을 못 하는 녀석이라는 거니까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그 이게 변호사 습성이 예. 안 빠지고 예. 정치인이나 방송인 근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아니, 방송 엄청 오래 했는데 아니, 그래도 끝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예. 제가 사건 예를 들어 의뢰인이야 네. 예를 들면 예. 고발장을 누가 써달라고 찾아왔어 네. 근데 이제 100% 유죄입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네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아니면 제가 역으로 윤석열 김건희 측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어. 네. 아 이거 무죄죠라고 얘기할 수 있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그 최 목사님 약간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약간 진술이 네.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저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문제는 현재의 권익위의 이 늦은 절차 네. 그리고 검찰의 소극적 자세 속에서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된 검토가 현재 권력기관에서 이루어지겠느냐에 네, 네. 대해서는 저조차 당연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100% 동의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간혹 특검이라 하더라도 이제 좋은 결과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고 영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1심, 2심, 3심 할 때마다 조금씩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나? 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지. 네. 이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비판받을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명 백백한 부분입니다. 예. 네, 법적인 처벌, 특히 뇌물죄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을 사실은 영부인과 저기 대통령이면 되게 넓게 봐야 되는데 네, 네. 그것이 경향인데 이 대가성 있는 그 업무가 약간 조금 약간 좀 약해. 지금 빵순이님이 아 김 변호사님 항상 어중간하다. 그래서 부르시는 얘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중간해서.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쟁점을 드러내는 거지. 네. 제가 뭐 모르겠다,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정민님께서 주신 네. 질문인데요. 직무 관련이 없는데 왜 대통령 기록물로 했을까요? 그건 이상한 일이죠.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변명은 네. 뒤에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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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거를 근데 이제 뒤에 지정했겠죠. 말하자면 예. 왜 안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까지 돼버릴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프로토콜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보고도 그렇군요. 안 올렸을 거고 예, 예. 네, 뒤에 수습하려고 날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어찌됐든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있는 현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가 사실은 설립된 것은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고 이후에 이것이 이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고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일명 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공직사회에 준 상당히 신선한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갈 때도 뭐 구두 티켓이라도 저희 엄마도 그래서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책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케이크 상자에 정말 케이크만 갖고 뭐 어떻게 그 안에 봉투를 넣어야지?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를 없애자, 없애야 된다. 그리고 뒷돈 없이 살 수 없는 대한민국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는 게 바로 이제 청탁금지법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커피 한 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다 300만 원짜리 이상 배우자들은 다 드디어 오셨다. 왔어요. 받아낸 그러니까, 거냐? 그러니까 네?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김준일 평론가 커피 한 잔 주세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거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 개정으로 네.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 수사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그럼 이제 뇌물죄로 처벌해서 의율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예를 들면 본인이 최재형 목사 본인이 네. 아, 나 저 민주평통 예. 위원이라도 하나 시켜줘 이랬으면 조금 이렇게 그 저기 좀 그럴 텐데 아니면 뭐 누구를 아 김준일 저기를 좀 더 캐시 냄새가 펄펄 나는 자리에 아 나랑 친한 김준일 선배님 이번에 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더 했을 텐데 자리들이나 이 그 민원 오고 간 게 조금 강도가 낮아가지고 뇌물죄로 이걸 딱 뜯어가지고 딱 하기가 법원에서 약간 머뭇거릴 수도 있다. 저 네.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얘기거든요. 예. 예. 아, 자, 또 떨어져 나간다. 또 네. 악플 달리고. 아니,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댓글 창에 아, 저 아무래도 그 김준일 씨 30분 연장 방송하세요. 아니 뭐 죄를 지었으니 하라면 하는데 되게 민망해요. 사실 제가 늦은 이유가 민망한 이유가. 네.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아이고. 일을 하느라고. 네, 사실 예. 오늘 제가 출국을 합니다. 아, 그 오늘 미국 가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6개월 만에 봐서 뭐 예. 가져오라는 게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예. 잠깐 아침 방송을 하고 시간이 비어가지고 예. 잠깐 졸았어요. 졸았는데 꿈을 꾼 거야. 꿈을? 아, 예, 악몽을 꿨어요. 장윤선의 취재 편집에 늦는 꿈을 꿨어. 진짜 늦었네. 진짜 늦. 끝게 보니까 진짜 늦은 거야. 그래서 아. 정말 민망하다. 야. 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정말 예. 오늘 한겨레가 이거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사건 규정 종결됐다라고 네. 하는데 예. 이게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예. 수 있다라고 예. 이미 해석을 그쵸. 내놓은 거예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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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이 뭐냐면 2017년 8월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데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알선 소재와 변호사법 알선 소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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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거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미 돼 있는 건데 예. 변호사는 아니니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예. 아니고 알선 소재인데 청탁이 없었느냐? 그럼 김 저기 누구죠? 그 연방 하원의장 김창준 하원 의원이 김창준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이제 얼마나 진실된 건지 뭐 예.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그럼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예. 아니 실제로 그 두 가지잖아요. 국정자문위원회 넣어줘라.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좀 시켜줘라.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저 경우는 국정자문위원 검토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저 본인이 사망 후에 국립묘지 안장은 이분이 이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그 최재형 목사한테 알려줬다는 알려줬어요, 거잖아요. 알려줬어요. 그러면 청탁을 네. 했고 그 청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알선 수재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아 근데 그게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뭐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처벌하라는 저는, 게 아니라 저는, 검토를 해보라는 네, 거잖아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미적대 왜 이렇게 지금 댓글에 왜 이렇게 미적대 아니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심지어 이거 지금... 변호사로서 솔직히 김변 네. 물어봐 이거 100% 유죄야?
아, 까리한 부분이 있죠 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에 그 약간의 그 가능성 한 10% 그것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익위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법원 갔을 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권익위 결정이 잘못됐냐? 잘못됐죠. 왜냐하면 송부해야 되고 그 다음 절차적으로 너무 늦었어. 이건 쉬운 거라니까. 난 진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너무 웃겨. 댓글에 지금 오마이티비에서 같은 사안으로 김용남 의원이 하고 있는데 훨씬 시원하다. 김준우 변호사 진보 정당 출신인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정의당이 망한 거라고 이렇게 우육단해가지고. 네, 저희가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사건은 정말 그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권익위 스스로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결정이었다. 검찰청 하부기관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냥 해체하고 내가 보기에는. 해체하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퉁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보도는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민망해서 세게 못 썼어요. 근데 오늘 진보 언론들은 경향 한겨레 뭐 해가지고 상당히 세게, 이거 너무 황당무계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분이 또 에코백을 또 들고 나갔다. 아, 에코백. 그 놈의 에코백. 에코백 들고 나가서 들어올 때는 또 무슨 백을 들지. 강아지 안고 올까? 아니, 근데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알라바이? 뭐 개, 거기에 알라바이, 뭐 알라바이. 그 나라의 진돗개 같은 거죠. 국견. 그거 선물 받을 때도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 어떤 사진은 안 들고 있고 어떤 사진은 들고 있는데. 아니, 왜 개를 받으면서 에코백을 들고 있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들어온 건지.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이 에코백이 정무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진짜로 그 에코백이 정무적 안 드는 게 최고인데 정말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꾸로 들었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거꾸로 들었고요. 작년 7월에 네. 작년 7월에 리투아니아 순방 갔을 때 그때 명품 쇼핑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저거 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백을 들었어야지. 만약에 정말 에코백을 들고 싶어도 그러면 네. 작년 거 또 소환되잖아. 그렇죠. 바보 맞아요. 바본가? 아, 정무적으로 계속 네. 정무적으로 바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친환경을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데 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친환경이 안 떠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관성에는 사실은 이제 동물 보호, 네. 개식용 금지, 뭐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식용 금지법. 근데 더 웃긴 건 그 민주당에서 말했어. 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네. 그거를 들어요. 메시지를 담으려면 그거를 담았어야 돼요. 예. 한글로 개식용 금지 이렇게 써있는 백을 넣든지 아니면 영어로 예.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대신에 예. 바이바이 이팅 독스. 이거를 딱 들면 와 이분이 진심이구나 진짜. 이거를 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모로. 예. 아니, 앞으로, 근데 대체로 동물권 보호하시는 분들이 채식주의자들이 많지 않나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네. 모르죠. 예. 네, 갑자기 그런 대목이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식용 금지 에코백을 드시기를 네. 네, 진짜로. 네, 진짜요. 이건 농담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메시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집중을 하는데 네. 메시지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면 에코백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 들고 싶으면은 개식용 금지라고 써 있는 네. 아니면 바이바이 이팅 독스 이거를 들고 드시는 거 좀 그냥 적정한 국산 브랜드 백을 네. 찾아서 드는데 에코백하니까 네. 너무 메시지를 과잉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가방 들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명품 네. 백은 일단 다 당근에 내놓으시고 댓글에 쌈지 백 어떠냐 쌈지 브랜드 잘 나요? 나는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네. 지금 최지영 목사가 네. 선물을 한 게 예. 책하고 그리고
명품백하고 네. 양주잖아요. 네. 일단 책은 버린 게 확인이 됐어요. 일단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에 버렸어. 네. 어쨌든 대통령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에코백은 아니 에코백이래. 명품백은 지금 기록물로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 보관 네. 누가 보관하고 네.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양주는 네.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양주는 누구 뱃속에 있을까? 너무 궁금해. 네. 양주 누구 뱃속에 있는 거야 이거? 네. 양주는 그러니까. 마시고 새로 사서 다시 채워 넣었을 수도 있죠. 뭐 네. 거기 갔다 온 서모 변호사가 먹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네. 정말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어제 국회 법사위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그 여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반쪽짜리 위원회가 돼버렸는데 그 어제 그 어머니 편지 보셨죠? 예, 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또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만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정말 아, 너무 가슴 아픈 당부가 국민들 모두 정말 심금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의 전략이 21대 국회에서 진화했다라고 저는 좀 보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처음에 초반에 그래서 17개 상임위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자기네 비율대로 뭐 그 구성은 좀 본인들 의사가 많이 반영됐지만 네. 어쨌든 11개를 가져가고 법사위를 가져갔어. 그러면 너희는 뭘 하려고 하는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법사위를 빨리 연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를 차지한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한 번에 다시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나머지 10개 위원회에서도 그 1호 법안들이 빨리 이렇게 세팅값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좋게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 막판에 결국 거부권 행사됐던 수많은 법안들 있잖아요. 이번 이 법안들부터 영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상임위원장 차지하기로 한 민주당이 자체 결의한 위원회에서 좀 속도감 있게 안상정들 이런 것 쪽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 까지 그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요. 최수근 상병 일주기가 7월 1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통신기록 보존 연한 네. 이제 1년인데 대통령실에서 7월 19일 날 사망을 했고 네. 이제 주로 통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게 7월 31일 그리고 8월 2일 그 네. 이후에도 이제 계속 요 통화가 예, 뭐 이어졌으니 네. 그 전에 이제 삭제하기 전에 이거를 빨리 예, 통과를 시켜서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공수처가 빨리 이거 보존하라고 맞아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네. 확인이 안 돼 지금. 근데 진짜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온 다음에 공수처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보도가 되고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실이 언론에 계속 나왔는데 예,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처 윗선에서 일단은 수사를 못하게 뭐 할 의도가 있는지 네. 못하게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모르지만은 있죠. 어쨌든. 예. 너희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는 거 니들 휴대폰 다 까볼 거야 검사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거는 그거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피사실 공표 방금 말씀하신 예. 그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예. 언론에 조금 이렇게 운을 띄워주거나 네. 살짝 이제 취재 여지를 열어준 거를 지금 공수처 검사들도 좀 위축이 돼서 좀 닫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수사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간혹 나오는 거 보면은 본인들이 누구 소환한다 뭐 이시원 소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을 소환 조사 뭐 소환이든 뭐든 조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느냐 네. 그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통신 기록이 그러면 1년 되면 삭제되는데 네. 그 전에 본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거 네. 삭제하지 마라 보존 명령을 한다 뭐 영장을 친다든지 뭐 이런 네. 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하면은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맞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사법원이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더 등장을 많이 하면서
군사법원이 또 오히려 출구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섯 번 재판을 했고 이제 6차 공판이 이제 7월에 열릴 예정인데 그 뭐 제가 보기에 박정원 대령은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최상병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검법도 특검법인데, 네. 저는 그 공수처의 그 인원을 좀 증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좀 내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뭐 사람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더 뒤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공수처 검사를 더 늘리는 증원법이 되게 필요하다. 뭐 전 선거 때 이제 이것도 뭐 공약으로 냈었지만 네. 개혁신당 같은 데 없애자 그러잖아요. 공수처를.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아, 개혁신당은 공수처 없애자는 그때 주의예요? 그랬었죠. 네. 뭐 있으나 마나한 건데 사실 공수처가 존재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기는 했어요. 했었죠. 그래서 네. 왜 만들었냐, 돈 아깝다. 뭐 근데 최근에 어쨌든 여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네. 존재감을 드러내니 네. 저도 처음부터 할 거면은 좀 더 인원도 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 뭐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네. 좀 수사도 잘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돌이켜보면은 공수처를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중요한 거는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느냐 뭐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고 예, 올해 안에 최소 세 번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최소 세 번은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국회 안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 하나 만드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잡으면 한 번 연말까지 한 세 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요건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면 재의결도 해야 되는데 중요 변수는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가 확보가 될 거냐. 근데 지금 벌써부터 좀 말은 많은 것 같아요. 7개라도 그 상임위를 배정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무슨 정의당 원외정당처럼 지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 정책 그 뭡니까 특위 열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상하더라고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되게 웃겼는데 네. 그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자들한테 나 잠깐만 자리 뜰 테니까 기자들 너희들이 좀 지키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 걸리고 뭐 이랬다고 야, 너무 웃기더라고 너무 저는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란이 좀 사실 그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소야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국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집권당 몫이고 이거는 제2당 몫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법사위 운영이 우리가 자기네가 다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추경 원대가 그러면 과방위 운영이 가져가시라 법사위만이라도 우리한테 달라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읍소형이었던 예. 그래서 그거는 약간 짠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네. 그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여대 야소일 때랑 여소 야대일 때랑 늘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걸 가져와서 서로 막 견강부회를 하는 거잖아요. 국힘도 예전에는 뭐 이거는 야당 몫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결이랑 법사위는 다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우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논란을 좀 체계적으로 종식시키려면 그냥 나 1순위 뭐야? 그다음 2번 건 내고 3순위 나 네. 4순위 나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뭐 1순위는 1당이 하고 그럼 2번 3번 슬롯은 2당이 가져가 네. 4번 슬롯 5번 슬롯은 우리가 가져갈게 라든가 하든가 뭐 이런 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냥 상임위를 서로 이렇게 네.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예.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21대 개원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꾸 파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뭐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21대 때 또 그 특위를 가동했었나요? 아니 그 17개 상임위를 처음에 다 가져가고 막 예, 뭐 예, 법사위를 예. 이러네 저러네 막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논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국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 과제로 예, 예. 당장에는 뭐 네, 이제 네. 국힘 뭐 지금 전략이 너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전략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위를 열어서 여기에서 뭐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실효가 없는 시도를 국민의힘이 지속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 되는 거냐. 근데 내부에서 생각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다툴 텐데.
안 다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명확한 거죠. 네. 명확한 게 뭐냐면은 용산한테 저 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그냥 농성하는 게 낫다. 아.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딜레마도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그거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니까 지금 법사위랑 운영이 내주면은 용 뭐 그거를 이제 딜을 해서 특히 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줄 경우에 그래 니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나머지 가져올게라고 협상을 할 경우에 가만히 있겠냐고 용산이 가뜩이나 네, 네. 지금 아주 불쾌하신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운신의 폭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단은 쟤들이 너무너무 민주당 쪽이 너무 무리해서 네. 저렇게 독주해가지고 다 가져간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져가지고 이제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완전 무능한 정당 무기력한 정당이요라고까지 갔다가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그런 거를 속내를 원할 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지금은 어정쩡하게 협상하고 예. 들어갔다가는 지지자들한테도 오질나게 먹을 거라 봐 용산한테도 먹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국민의힘 쪽 취재를 막 했는데 취재가 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눈치를 많이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 중이기 때문에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지금 순방 중이잖아. 그게 국민의힘이 제일 지금 문제고 이 정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막아야 되는 법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맞아, 그게 맞아. 제일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뭐 없어. 그러니까 네. 아, 석유 수출하고 자원 외교화 하면 된다. 이거 아까 제가 네. 처음에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있지만 이 입법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다수당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하는 건 안 돼. 이러니까 지난번에 막판에 그 국민연금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타협해주려고 했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거죠. 아니 맞아요. 총선 끝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네. 더 떨어진 게 사실은 자초비난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는 보수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다. 그토록 노동교육 연금 개혁 얘기했는데 그걸 상징화하는 입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급하겠어요? 네. 이게 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 법사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뭐 특별법들 이런 것들 다 막자.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보수의 현 주소다. 네. 이걸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입법 성과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다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21%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필요해서 석유도 터뜨리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쵸. 뭐 모든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몇 바닥씩 썼어요. 정치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 재판받는 이재명 그 당대표 직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일종의 또 갈라치기 문법이 나오는 건데 내일 갤럽 조사 발표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다. 저는 제가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무게감이나 중요성 뭐 그리고 이런 거는 최상병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10%대 간다.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김건희를 훨씬 더 싫어해요.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거친 얘기로 몇몇 보면은 저 사람은 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 그냥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인간 자체가 싫어요? 인간 자체가 싫은 약간 김여정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는데 인간 자체가 싫다. 예, 그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방탄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저기 한 주 더 있다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정권이 뭘 잘못해서 바닥에 경제가 안 좋은 게 기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빅5 병원 집단 휴진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문제 끝까지 못 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좋은데 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냐라고 하면서 또 바닥 민심에서 한편으로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강공 일변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2,000명 고집 안 했잖아요. 1,500명으로 줄었잖아. 나를 깨워. 나 진짜 웃긴 게 네. 내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어떤 그 보수 쪽의 패널분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이거 한 번도 내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냐고. 네. 1,500명으로 양보했잖아. 아, 그럼 그 처음부터 그 1,500명으로 하지. 네. 그럼 2,000명을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네.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뭐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저는 의사 정원은 증원을 네, 하는 게 맞다라고 묻지만은 네. 네. 일본이 한 17년 동안 1,800명 정도 순서대로 했거든요. 차근차근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 대통령의 문제가 모든 거에다 한 큐에다 네. 해결하려고 그래. 네. 자기 임기 내에 한 큐에 모든 거에다. 예.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번에 하고 정 안 되면은 또 10년 뒤에 또 다시 그렇지. 계산해서 하고 이런 그렇지.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본인이 완벽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대대손손 연구위 평생 뭐 그 어떻게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래서 어퍼컷을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아. 실전에서는 아. 어퍼컷이 안 되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잘 안 나오잖아. 아, 이렇게 잽으로 끝내는 거야 경기는. 어퍼컷으로 아. 다 끝내려니까 야, 부산 엑스포만 하면 에. 다 정리돼 이런. 석유만 뜨면 다 정리돼. 한방주의, 한탕주의, 아. 어퍼컷 정치가 굉장히 지금 보수를 더 최악으로 구렁텅이로 네. 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카자흐까지 가서 어퍼컷 네. 했는데 거기도 어퍼컷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네? 야, 그러니까 진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그 이어달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정부가 하는 거고 아니, 석유를 지금 당장 파지 않더라도 라도 어디 안 가니까 미래 세대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필요하면 그때 파겠지. 예, 그런 판단을 좀 미뤄둘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내가 다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되지도 않는 길이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뭐 이게 속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해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바뀌어요? 당대표 후보가? 네.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30대 70과 20대 80을 놓고 경론을 벌였다고 뭐였는데 왜 경론을 벌였지? 뭐가 바뀌는 거지?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오늘 뭐 조선일보 조선이었나? 조선일보. 예, 아, 예, 팀 꾸렸다고. 예. 뭐 그것까지 이제 나온 거 보면은 뭐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 근처에 사무실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예. 그래서 혹시 저희 빌딩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그러게요. 위원장. 한번 예. 여기 장윤선의 취재편에 일단 제 고발 좀 먼저 취하시고. 국민이 고발 좀 취하해.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내가 지금 그걸 걸린 거 아니야 한 건이. 변호사 필요하시면. 네. 아, 요즘 좀 한가하고. 일단은 혼자 가서 진술했는데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은 진짜 변호사가 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저한테 조언을 줬어요. 네. 제가 이제 고발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방송 나와서 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이제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현근택 변호사 텔레그램이 왔어. 아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요. 저도 고발 많이 당해봤더니 내 노하우를 다 전수해줄게 현근택.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해준 거야 이거를 고맙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동병상련이 너무 많아. 이제 이 근처에 정말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의견은 의견으로 좀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뼈 때리니까 아플 수는 있는데 그럴수록 좀 더 성찰하는 자세가 돼야 그게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다. 김준일 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할 동은. 귀찮잖아 사실. 무죄인데. 무죄인데. 이제 너무 귀찮다. 예. 그러니까 예, 필요하실 때 김준호 변호사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사실 얘기해도 되나? 그 안철수 장성철 명예훼손 소송. 예. 법률 대리인이에요? 장성철 소장님. 혹시 안철수 쪽 아니야? 아니. 어제 위임장 냈어. 어제. 그렇구나.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야, 그 사건. 네. 반환 전선에서.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은 자유를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의 자유가 참 보장이 안 된다. 근데 국힘은 20% 30% 이게 참 늘 그러니까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하고 네. 시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가 좋은지는 사실 그 당의 판단의 문제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역사상 그거가 이제 민심과 당심이 달랐던 두 개의 경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 박근혜 2007년 경선. 예. 네, 그때는 당심은 박근혜, 민심은 이명박. 그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대 윤석열. 맞아. 그렇죠. 그때는 민심은 저기 홍준표, 네. 당심은 윤석열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뭐가 맞았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론조사로 반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진지하게 오래 할 얘기는 아닌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후보자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노무현 그 단일화 때 이제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제는 이거 여론조사를 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저번에 김종혁 그 조직부총장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론조사 이거 아예 빼버리고 당원 투표로 100%로 하되 이거를 예를 들면은 지역에 가중을 줘봐라 한번. 이때면 영남 TK에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호남 아니면 수도권 여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가중치를 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잖아. 넌 니네. 네. 그러니까 한번 진짜 가뭄에 콩나듯 있겠지만은 20대 30대한테도 가중치를 한번 줘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은 이제 그 대표하는 거고 그런데 특정 세대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정하는 게 반드시 저는 뭐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당원들한테 그러면 그 당원들의 20대 30대 그리고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 네.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뭐 중요하니까 그런 거 좀 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충원을 해도 고발이나 하고 맨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고발 계속하고 네, 진정성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당을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돼 욕을 안 돼요. 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니냐? 사업 안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됐어요. 어제 예, 사실상 뭐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그 참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사실 진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화영 측 변호사들 인터뷰를 해보면 국정원 문건 그리고 이제 국정원 문건이 그냥 나온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이 계속 공작했던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그 블랙 요원 김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한 간의 뭐 주가 부양 이런 거지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았냐 몰랐냐 이화영의 어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가고 싶었던 의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제로 쌍방울로 하여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도록 하고 그 뇌물을 사실상 본인이 받은 거다 이제 이런 게 주장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된 시나리오죠. 검찰은 이화영 지사가 1심이 기소가 된 1심이 유죄가 나오면 그걸 디딤돌로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나름 정무적인 감각으로 짰단 말이에요. 얘네 이 검찰도 그냥 무조건 난사하거나 네. 빨리 조사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멈췄다 넣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포인트를 잡아야 이게 좀 힘을 받으니까 어찌 됐든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나면 이걸 기기로 해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된 시나리오다라고 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태 본질에 있어서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대북 사업의 징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할 의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쌍방울은 보시면 예전에요. 이재명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들 일부도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고 검사 출신들도 다수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검사가 엄청 많아. 그 쌍방울에? 그래. 네. 그 쌍방울이나 쌍방울 계열사야. 네네. 그래서 언제 보면요. 언제는 쌍방울이 이재명 테마주고요. 언제는
윤석열 테마주예요. 아, 진짜? 네, 진짜로. 아니, 기사를 찾아보시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반기문 총장 동생분인가를 사회의사로 선임한 다음에 반기문 테마주를 한 적이 있어요. 쌍방울이? 네.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건실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김성태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장윤선 300만 원씩 사회의사 우리 모실게요. 이렇게 모셔놓고 이걸 이제 푸는 것 같아요. 테마주로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더 풀리려면 북한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방울이 무슨 사실 대북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예전에 기사를 막 잘 찾아보시면요. 그 러시아 쪽에 무슨 자치 공화국이랑 MOU를 체결한 게 나와요. 쌍방울이? 예. 광물 무슨 그런 거야. 또 자원 외교야. 네. 그게 나노스하고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나노스는 아니고 아 나노스였나? 아,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공시용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공시용으로 그게 있는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레거시를 위해서 뭔가 대북 사업에 이게 올라가는 자기 욕망이 또 있었을 거고 물론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지사로서 이게 뭔가 좀 되면 좋다라는 건 있었겠지만 이걸 막 대납을 시켜서까지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러니까 돈이 사실 그 돈이 얼마가 갔는지 그러면 뭐 조선노동당이나 무슨 아태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조직들을 다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수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액수가 진짜 입금된지 확인할 길도 없고 사실 이게 수사하기도 되게 난망한 부분이거든요. 북한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또 어디로 갔냐 너희는 또 배달 사고 난 건 아니냐 확인해봐라 이제 이런 네.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하여튼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정무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드는 부분들은 이제 각자가 좀 다르겠죠. 이거 이제 다들 이제 기억도 뿌여지고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게 지금 예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쌍방울의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2021년 10월 달에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좀 해보다가 이화영이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거였거든요. 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성태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도망가요. 그래서 김성태를 어떻게 잡아오네. 어디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네. 뭐 나도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했거든. 기억이 대로대로야.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김성태가 이제 어디였지? 태국에서 골프장에서 붙잡히지. 맞아요. 예. 들어온 다음에 김성태가 이제 그때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재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뭐 검찰이 회유를 했네 안 했네 뭐 놀라지 뭐 놀라 이제 다 이제 뭐 이제 그 이재명의 대북 뭐 방북을 위해서 대납을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유무죄를 판단할 만한 게 어려운 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은 유죄가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카드를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인데 카드를 쓴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이거를 합쳐가지고 지금 이게 선고를 내린 거니까 좀 섞여 있긴 하지만은 저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법카 쌍방울 법카를 쓴 뇌물 사건은 유죄로 보인다. 저는 유죄로 봐요. 그거는 솔직히 빼박이다. 유죄. 네.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법원은 심지어 킨텍스 대표 시절에 쓴 거는 빼줬어요. 네, 네. 그러고 근데 이제 평화부지사 하고 있는데도 계속 쌍방울 카드 쓴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랑 다 섞여 있어서 어디를 어느 정도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게 좀 보는 거는 뭐냐면은 김성태도 말을 바꿨어. 예를 들면 김성태도 도주했다가 도주한 놈의 말을 어떻게 계속 믿으며 이재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바뀌었잖아. 이화영도 계속 말이 바뀌었어. 중간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좀 유리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둘 다 의심하는 게 맞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을? 그렇죠. 근데 왜 이화영만 완전히 얘는 아니고 이제 하느냐. 이게 조금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성태 외국한 거래법은 당연히 저는 유죄고 왜냐하면 중국으로 돈이 갔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 돈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사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제가 볼 때는 쌍방울의 관심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좋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어쨌든 대북 루트를 뚫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증서를 와서 공시 뿌릴 게 저는 소재가 필요했을 거라고 아. 본다는 거고 예. 안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쌍방울이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를 통해서 대북 사업권을 뜬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800만 불을 대납한 다음에 그럼 어디 무슨 대장동처럼 인허가를 받아요?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얘네 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예. 뭐 이게 관급 비리나 이런 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다만 그래도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부지사였던 사람이 유죄가 되면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보수 수구 쪽에서는 되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타도로 당연히 쓸만한 소재가 되니까 정무적 리스크는 있겠죠.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김성태 유죄, 이화영 유죄 구성은 달라지더라도 이건 확실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또 하나 기소돼가지고 이걸 재판을 끌고 가는 자체가 그냥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구해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판결문 이화영 네, 판결문 네, 한 300페이지 네, 좀 넘는 거 네. 이제 빠르게 속독을 했어요. 너무 이니셜이니까 실명이 안 나오고 힘들죠. A, AA, AB, AC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맞춰보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주가 부양용이다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문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미 나노스 네. 그 광물을 캐는 이게 한때 코스닥 뭐 2위까지 갔나 뭐 그럴 시총 정도로 2위까지 시총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2018년에 네. 그래서 그 얘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미 2018년 4월 달에 엄청나게 나노스의 주가가 떴는데 네. 2018년 12월에 네. 굳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줘서 더 그러니까 띄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법원의 이제 그 이화영 재판부의 주장형 주장인가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저쪽은 이제 반박을 하면서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예. 게 떴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졌어요 실제 많이 예. 거품이 예. 껴서 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소재가 필요로 하면은 예. 이거를 부양을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죠. 다만 제가 지금 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를 완전히 확언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왜냐하면은 이화영이 짜고서 이제 네. 뭐 이화영이 법인카드를 만 그거보다 한 10배 더 쓰기 위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 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름의 이화영도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런 포장을 해서 보고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주가 조작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재명한테 무조건 보고가 안 들어갔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은 그걸 개런티하는 건 아니라는 네. 거. 이게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저렇게 방송해서 큰일 나는구나. 아니야.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건 이번 문제 관련해서 2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스탠스로 네, 계속 네, 네. 해왔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오히려 근데 이제 재판을 3개, 4개 받다 보면 그렇죠. 제대로 되게 대표 수행하는 게 실자. 아, 저도 진짜 당대표를 해보니까 네. 당대표 이 작은 정당의 당대표도 그렇게 바쁜데 그럼 대표랑 국회의원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재판을 받으면 사실 그거는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업무 로드인 것 같아요. 에이. 에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펼치려고 하더라도 네. 기소 하나 더 되고 예. 재판 하나 더 받는 게 예. 굉장히 무릎을 꺾는 뭐 꺾이실 분은 아니지만 예. 제 말은 예. 어쨌든 타격감이 없는 예. 건 아닐 것 같다. 그건 기소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을 빼야 되니까 예.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긴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저는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자 이제 11시 1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남은 7곳 상임위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 배분 문제 이것은 아마도 다음 주에
민주당 주도로 선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독주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국힘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한 템포 저는 쉬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것들 법사위 가왕이 다 운영 돌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한 템포 쉬어주는 게 지금 당장 산자위원장 뭐 국방위원장 외통위원장 가져와서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도 참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 실익이 없어요.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예, 예, 그래서 예. 한번 이렇게 명분을 좀 공세의 명분을 한번 이렇게 원식 의장이 꺾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21대 때 17개 처음부터 다 독식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훨씬 유능한 거고 예. 원식 의장도 자기 룸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JHH님께서 저는 김준우 변호사님을 지지합니다. 요즘 유튜브 나오는 평론가들 너무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다 보니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적확한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좀 미지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괜찮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네.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네. 해야 돼. 네. 김준우 변호사님이 네. 그 MBC의 정치 인사 네. 맨날 나가잖아요. 네. 거기 이제 댓글이 맨날 올라와 네. 김준우의 하차해라. 저 새끼 안 된다. 아니 좀 잘하라고 방송 좀 왜 맨날 김준우의 하차라고? 아니 거기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차.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차했기 때문에 가끔 네. 나가는 걸로 이제 네. 정리를 했습니다. 가끔 네. 나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편의점에도 가끔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